박주호 씨, 예, 여기에 월드클래스 오지라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. 어, 여기에? 이 자리에요? 누구예요? 아, 여기는 아니고. 아, 여기는 아니에요? 네, 이제 저 옛 동료인데, 네. 네, 또 국가대표 구자철 선수. 다른 팀에 있다가 제가 독일에 있는 마인츠라는 팀을 같이 이적을 오게 됐어요. 친구는 와서 막 서먹서먹하게 안 하고 바로 적응을 끝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자철이가 왔는데 자기도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. 저는 이제 그 한 몇 주 전에 새로운 집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집이 최고다. 인테리어도 그렇고 너무 새로 지은 집인데 이제 대박이다. 아니 먼저 봤잖아요. 네, 그래갖고 아 그러면 너 잘 살아라. 나는 어쩔 수 없다. 근데 새로운 선수들이 오니까 그 집을 다 소개시켜 주는 거야. 와라. 이 내 집 보여줄게. 한 선수가 들어갔어요. 네. 그 집에 2층 집으로. 네, 드디어. 네. 네. 근데 이제 여름에 외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려요. 오늘 자철이가 막 투덜대면서 오는 거예요. 왜요? 집이 물에 잠긴 거예요. 아, 그게 좋다고. 그게 좋다면서. 물이 잠긴 거예요. 더 웃긴 건 그 친구한테 와, 우리 집 무조건 들어와라. 그렇게 그 추천을 했잖아요. 근데 그 집이 도둑이 들었어. 아, 어떡해. 아이고야. 자철이의 말은 이제 선수들도 알지만 30%만 믿어야 된다. 자철이가 아 이거 진짜 좋다 그러면 아, 좋긴 좋은데 네. 아, 30% 정도만. 오지라퍼 맞네. 아또 그런 근데 본인에게 집착했던 동료 선수도 있었다고요?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예요. 모하메드 살라라고. 아, 살라. 모하메드 살라라고. 네.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모모라고 애칭을 불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팀에 와가지고 저랑 이제 같은 방을 썼어요. 종교 때문에 새벽 그리고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도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창문도 열어놔야 되고 뭐 습관이 많아요. 근데 이제 매번 이제 제가 그걸 받아주고 이제 이 선수도 시합이 많다 보면 피곤하잖아요. 피곤하지. 그러다 보니까 알람을 이제 기도 시간인데 안 일어나요. 그럼 제가 이제 발로 차서 빨리 네, 제가 밝아가지고 빨리 기도하라고. 근데 본인한테 집착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종교. 이제 새로운 그 같은 종교 선수가 왔어요. 잘 됐다. 저는 이제 빠져나갈 기회다. 잘했죠. 아 이 선수랑 쓰면 된다. 그렇게 했어요. 자기도 그렇게 하겠대. 여기 썼는데 한 세 번 시합 갔다 오니까 다시 매니저한테 저랑 쓰겠다. 왜? 저랑 쓰는 게 편하대요. 왜? 몰라요. 그 선수는 안 깨워주나 봐요.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깨워주고 제가 막 이렇게 잔소리처럼 했던 게 좀 편했나 봐요. 그래가지고 편안하지. 그 당시 그 선수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거든요. 그래서 클럽으로 또 이적도 하고. 근데 저는 그 후로 약간 이적설도 돌고 경기도 잘 못 뛰고 좀 많이 피곤했어요. 그치. 그 새벽에 일어나고. 네, 새벽에 시합 전에 몇 번을 일어나니까 좀 집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뿌듯합니다. 아, 박주호 선수가 키웠네. 그 당시 제가 좀 키웠죠. 키웠네. 지분이 있습니다. 살라 내가 키웠다고 이제 기사 나겠네. 나지. 100% 나지요. 살라 내가 키웠다.